구약성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126편 말씀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월상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찬양의 봉사 섬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작은 섬김 또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중심이 담긴 그 섬김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한 달의 삶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하시는 모든 일에 원만하게 하시고 또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상하게 손붙잡고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제 쭉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 쭉 설교하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다. 그런 거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또 주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도에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이 말씀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 보시면 성경이 보통 까만 글씨로 써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색깔이나 이렇게 작은 제목이 붙어 있죠. 소제목이. 근데 보통 다른 책에 있는 소제목들은 원래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읽기 편하도록, 이해하기 편하도록 붙여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냥 얼핏 성경 하나 이렇게 피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과 제일 앞에 보면 진노, 회개, 소망 이렇게 써 있고요. 또 뒤로 넘어가면 멸망 후에 예루살렘 뭐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거는 원래 성경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시편에 보면 지금 126편에도 그러지요. 이제 과로를 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127편 보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24편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에 붙어 있는 제일 앞에 뭐 제목 비슷하게 근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편하도록 뭐 일정한 덩어리에 소제목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원래 성경 내용이에요. 시편 121편부터 뒤로 쭉 보면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까지 그렇게 붙어 있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면서 부른 찬송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서 특별히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이요, 계단이라는 뜻이 있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계단. 계단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 시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말하자면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부르는 찬송들인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요. 아주 유명한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의 훈련은 주님 손 꼭 붙잡은 거, 이거 놓지 않고 살게 한다. 이게 이제 중심인 거죠. 신앙이 약해지고 또 신앙이 식어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는 거죠. 이게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깝다, 또 주님과 멀어진다.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충만한가, 또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이 늘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간다 또는 주님에서 멀어진다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나온다 그러면 예배당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도록이면 교회 근처에 사시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살다가도 내가 다니는 교회 가까이로 이사오고, 또는 뭐 어디 이사할 때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는 아마 성도들이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교회 가까이 살다가 교회에서 멀리 이사가면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거기에 걸어서 올 정도의 거리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건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로만 측정할 수는 물론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게 영향이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요, 물리적인 거리,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생각하면 얼마나 자주 오느냐, 횟수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딱 한 번 일주일에 드리고 그리고서 다른 때는 전혀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 이 사람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는 이런저런 교회 사역이 있어서 주중에도 어떻게 교회 오게 되고, 당연하지요. 나오는 횟수는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자주 나와서 가정 살림이 안 될 정도로 자주 나오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교구 총무 권사님들, 그분들 참 감사한 분인데 저는 그 남편들한테 진짜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인께서 그렇게
그야말로 교우고 총무하시면은 가정 살림을 얻을 때는 그냥 돌볼 시간도 없으시지 이렇게 봉사하실 텐데 남편들이 진짜 고마운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로 교회 가까이 산다 하는 게 연관이 있어요. 횟수로 교회 나오는 횟수가 무관하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현실적인 여건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그런데 연관이 있고 또 그런 구조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도록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신앙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비롯해서 또 월상예배 또 안식년 뭐 등등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구조는 하나님이 거룩한 법으로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현실적인 구조에서 신앙의 지혜로움 또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 손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반대 얘기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교회 가까이 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으로 깊이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외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로 제 아무리 가까워도 사실은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과 가까운 거는 아니지요. 그런 신앙도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무엇인가? 그런 현실적인 제도, 구조 이런 걸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이 주님을 만나는 진실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는 어떻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느냐? 그 신앙적인 귀한 가르침, 그 중에 하나가 12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것은 다음과 같을 때 행복합니다.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아유, 참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 아유, 진짜 감사하다. 이럴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신앙적인 영역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하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자녀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뭐 주변에 아는 사람에 대해서, 야,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섭섭한 마음이 많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고마워요. 아유, 이웃도 고맙고, 부모, 자녀, 또는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그렇게 잘해주시고, 내가 참 인덕이 많지. 사람 복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당연하죠.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를 신앙적인 구조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주님은 내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도 많이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그런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기는 하지만, 근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그렇게 깊은 게 아니죠.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 그런 신앙이 어느 정도 식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이 시험에 들었다 그럴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인 주님과 가깝질 않은 거죠. 그렇죠?
간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 그게 간증이잖아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간증거리를 가진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진 못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간증거리를 갖지 못한 거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를 자기 능력으로 아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인정 안 해주면 괜히 섭섭한 거예요. 나를 몰라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은 심정적으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주셨다. 간증거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구조를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하고 정리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신앙의 구조를 신앙적 지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는 바로 그런 구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 2절을 한번 보시면, 1,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거를 기억하면서, 아우,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과거에 그 사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 귀환은 한 49년, 50년 만에 돌아와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3차 귀환 여러 번 있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고레스 왕이 돌려보낸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인데 그 사람이 바벨론이란 국가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시절에 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돌려보낸 거예요. 고레스 왕의 통치 정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서 그 나라를 우리 바사 제국처럼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언어든 풍습이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전통이나 언어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고 지워 버리겠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 버리겠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 같은 정책이에요. 또는 히틀러 같은 정책이죠. 그렇게 한다면 뭐 히틀러도 아리안족 순수 독일 혈통 빼고는 다 못된 아주 저열한 인종들이다. 그래서 죽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그런 정책이었고 바벨론보다 앞선 나라 아시리아가 또 그런 정책이었어요. 아수르가. 근데 페르시아는 안 그랬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점령하고서 너희 종교, 너희 문화, 너희 언어 다 가지고 있어라. 너희가 믿는 신한테 다 기도해라. 그러나 제국의 가장 중심적인 그거는 어기면 그건 가만 안 놔뒀어요. 말하자면 제국에서 뭐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든지 세금을 안 낸다든지 뭐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지만 다른 거는 자율권을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고레스의 통치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국가를 통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고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한 내용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6편 1절이 그거예요. 자, 2절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지나온 자기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축복해 주셨지. 말하자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증거리죠. 그죠? 간증이 그런 거예요. 내 지나온 과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해 주신 거, 그거를 생각하고 또 그거를 증언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5월달을 놓고 주님 앞에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4월이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내일이 이제 4월 마지막 주고 5월이 이제 첫 주로 이제 넘어가지요. 근데 이 4월 거의 다 갔는데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주님께서 도와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유 목사님 4월 진짜 힘들었어요. 겨우 견뎠어요.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4월 한 달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일에 고백한다면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분 중에서 여기 계신 분이 에휴 하나님이 4월 한 달 내게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다. 4월 한 달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견뎠으니까 4월 한 달 지났지. 만일에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 은혜가 지금 이게 약해진 거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셨다. 그거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셨어요.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내 마음의 감사 그리고 믿음의 눈이 닫혔을 뿐이지.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 지나온 날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미래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끝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올해 1년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내년을 또 새로 맞잖아요. 사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짐승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식물 이런 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이 오고 여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식물, 동물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기에 심어주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요. 뭐 해가 바뀌면 뭐 짐승들 털갈이도 하고 그거는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면 거기에 금을 긋습니다. 한 달 넘어가는 시점 또는 일주일 주일이고 또는 한 해 마지막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거기에 금을 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서 금을 긋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지나간 달에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지금 현재가 기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6편에서 1절, 2절은 과거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과거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3절은 지금 현재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도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 바벨론 거기에서 포로로 돌아온 거는 1절, 2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3절은 과거를 그렇게 기억하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4절 말씀에 왜 다시 포로란 얘기가 나올까요? 이 4절에 나오는 포로는 과거의 바벨론 시절 포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데 묶여 있고 매여 있는 뭐 죄의 포로가 됐다든지 욕심의 포로가 됐다든지 불평 불만의 포로가 됐다든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과거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에 다시 포로 상태가 된것 같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상태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여기 표현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쪽이 광야 지역이에요. 물이 없어요. 바짝 마른 데죠.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바짝 마른 사막과도 같고 황량한 그 땅에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쫙 내리면서 철철철철 물이 넘쳐 흘러요. 그 자연 현상은 너무나 놀랍지요. 그러니까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 이 표현이 뭐를 뜻하냐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4절, 5절, 6절은 지금 현재 이후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사람들 중에 남보다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자기 삶 자기가 잘 해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도 차분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자기의 속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진짜로 가만히 살펴보는데, 아, 진짜 주님이 하셨어. 진짜로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기에, 진짜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해. 근데 그 사람이 아유,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에이, 저렇게 그냥, 저 사람은 주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다 성공하면서 살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 말이 진정으로 안 들려. 에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똑똑하고 모든 면에 다 탁월해. 근데 그 사람이, 아유, 진짜로 내 삶은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말이 진정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이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모로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진짜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별로 대단치 못한데도 그런데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아주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시는 손길을 진짜로 경험하느냐. 그걸 진짜로 경험하면은요,
세상적으로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진짜로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개입하시는 손길을 간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무엇처럼? 남방 신애들처럼.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자기 고집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굳어진다. 신앙생활이 어떤 딱 틀에 매여가지고 고집스럽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손길을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너무 놀랬다. 그러면 자기 고집이 계속 강화되겠어요? 안 그러지요. 아니, 신이 개입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고집이 계속 가요? 놀래는 거지요. 감격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개입하시기를 간구하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어느 정도는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5절, 6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억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과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 있는 이 현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미래도 우리의 삶에 남방 신애들처럼 개입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이 시편 126편 말씀에 한번 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지나온 과거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자초지종 자세히는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지나온 한 달 동안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자기의 마음에 완고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지난 4월 한 달 돌아보는데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어쩝니까?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월상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후로 걸어갈 삶,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설렘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또 한 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5월달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월상예배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5월 한 달 또는 이후로 걸어갈 우리 인생의 삶의 길, 거기에서 주님 개입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남방 신애들 같이 그런 놀라운 자연현상처럼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현재 걸어가는 삶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거두고 추수하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가지고 나오신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사업, 건강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며 이 귀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